인구 절벽이라 불리는 저출산 때문에 도내 학교의 학생과 학급 수가 빠르게 줄고 있습니다. 일선 학교에선 학교 운영비가 줄어 학교 운영이 어렵다는 목소리까지 나옵니다. 부정석 기자입니다. 여름방학 보충 수업이 한창인 창원의 한 고등학교 교실입니다. 한 반의 정원은 27명. 하지만 내년엔 23명으로 학급당 4명이 줄어들게 됩니다. 학생 수 기준, 학급 수 기준으로 학교 운영비가 배부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전체적인 규모는 똑같고 그걸 운영하자면은 아무래도 교육비 문제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2018학년도 경남 지역 고등학교 입학 예정자는 올해보다 13% 감소한 3만 1천여 명입니다. 학생 수가 줄다 보니 일반고의 경우 한 학급당 학생 수가 최소 23명으로 하향 조정됐습니다. 특히 내년 중학교 입학 예정자가 2만 8천여 명인 것을 감안하면 학생과 학급 감소는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통폐합의 기준인 60명 미만인 학교가 110여 곳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도교육청은 학생 수 감소가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기회라는 입장입니다. 학생 배등 결과에 따라서 학급을 감축하려고 그 계획을 바꿨습니다. 저희들이 OECD 기준에 근접하고 있고. 하지만 교사 수는 지속적으로 늘고 있어 교육 재정의 6, 70%를 차지하는 인건비 절감을 위해 교사 수를 줄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부정석입니다.